기어타임즈. 또 오구입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1구 또 구, 계속해도 끝나지 않는 5구. 60년대 프로파일도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냥 주구장창 오구네요. 주구장창 오구입니다. 네, 67 이런 것도 참 이게 넥슬림하고 좋은데. 그렇습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다른 게 나와서 봤더니 58이에요. 네. 59 아니면 58이죠. 19 또 9 아니면 19 또 8. 네. 네, 오늘은 더티 레몬 버스트. 지난 시간에는 이제 로얄티 버스트. 네. 우리가 별명을 또 왕차폭. 왕차폭. 이렇게 지어놨는데 오늘은 더티 레몬 버스트로 오탱폭. 예. 더러운 레몬 버스트. 네, 오탱폭입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 지금까지 중에서는 제일 좋은 점수가 나왔단 네. 말이에요. 81점. 네, 81점이 나왔는데 오늘은 과연 어느 정도로 선전을 해줄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오늘 기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지난 시간의 기타보다 그러니까 전 같은 커스텀 샵들 네. 그 수치 차이가 거의 안 난다고 봤거든요. 네. 근데 이게 미묘하게 지난번 거에 비해서 좀 확실히 좀 작습니다. 아, 그래요. 네. 0.5cm 작고요. 이게 보통은 대부분 99가 나오거든요. 네. 근데 지난 시간에는 99.5로 볼 수 있을 정도 좀 더 컸어요. 네. 근데 얘는 99가 살짝 안 되는 느낌이 듯한, 들 정도로 예. 그래서 이 두 대의 길이 차이가 조금 살짝 느껴지고요. 체감상 예. 느껴지고요. 예. 물론 이제 저희가 여기가 이 재는 게 뭐 굉장히 뭐, 막 정확한 뭐. 막 이렇게 재는 게 아니다 보니까 늘 항상 0.5cm 오차 범위가 있다고는 쳐도 저희가 되면서 이 사이즈 차이가 왜 나 하고 아까 여기다 썼는데 여기다 쓰니까 예. 다시 해봤는데도 약간 체감이 될 정도의 약간의 차이가 있고요. 그리고 무게가 4.15에서 3.73으로 유의미하게 낮아졌고요. 예. 그리고 12프렛 디톨레도 82에서 81로 역시 전체적으로 피지컬이 살짝 작은 그런 느낌의 기타입니다. 그래서 연주감에 영향이 조금 있을 것 같아요. 조금 더 편하고 네, 부담이 덜 하겠죠. 일단 레스폴이 3kg 때면 그나마 다행이다. 확 아,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저희가 한 3.89만 돼도 오케이 괜찮다 네. 하거든요. 근데 지금 보면은 작년에 나왔던 5구 중에 이게 최저 무게입니다. 대부분 다 3.9 아니면 4.0 사이였고 네. 3.7 때 무게가 딱 한 번 있었는데 그게 3.76이었는데 얘는 3.73으로 더 낮아요. 더 낮아요. 지난 시간 4.15였고 네. 그래서 최근에 한 1년 동안 한 레스폴 5구를 통틀어서 가장 좀 슬림하고 가벼운 네. 그런 기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바로 스펙 한번 살펴볼게요. 1113만원이고요 시리얼 넘버 933900 메이드 인 USA입니다. 전장 99cm, 무게는 3.73kg, 두께는 49x52, 12프렛 디툴레는 81mm고요 투피스 피겨드 메이플 탑이 올라가 있습니다. 원피스 라이트웨이트 마호가니 바디에 머피랩 에이지드 니트로셀룰로스 라커 피니시고요. 마호가니 50th 라운디드 미디엄 C쉐입 내 클러슨 싱글라인 싱글링 튜너가 올라가 있습니다. 나일론에 42.82mm 너트 너비, 스트링은 010 게이지 쓰고 있고요. 인디언 로즈우드 지판에 지판 공률 반지름 305mm, 스케일 길이 629mm, 프렛은 22cm 미디엄 점버 프렛입니다. 커스텀 버커 알리코 3 마그넷 2개 들어가 있고요. 2 볼륨 2톤 3웨이 픽업 셀렉터, ABR1 라이트웨이트 알루미늄 스탑 바텔 피스가 장착된 모델입니다.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것도 좋은데? 모델보다 트레블은 좀 적은데 이것도 미들이 있어요. 왕차에 비해서 오탱이 좀 더 진득하고 네. 묵직한 느낌입니다. 기름도 조금 더 있어요. 더 있어요. 네. 마샤라고는 또 잘 어울리겠죠. 미들이 있으니까. 어우 좋다 이거. 좋은데? 네. 듀얼리스트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뭐 좋겠죠. 확실히 이 왕차와 오탱은 조금 그, 좀 결이 다르네. 그 느낌이 달라요. 네. 이쪽은 좀 미들 쪽에 존재감이 좀 더 풍성하고 왕차 같은 경우에는 쫙쫙 뻗는 맞아. 그 개인의 공격력이 굉장히 강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취향에 따라 네. 갈릴 것 같습니다. 네, 묵직한 맛이 좋네요. 이것도 묵직한 맛이 좋아요. 진짜 개인의 이 질감은 진짜 발군입니다. 발군이네요. 최고의 드라이브 사운드예요. 그러네요. 진짜 아, 너무 좋습니다. 깁슨이 그렇죠. 어이 좋아요. 얘도 안 뭉겨지네. 아유 멋있습니다. 아유 왜 이렇게 멋있지? 네. 자. 아주 요만큼의 차이지 좋기는 진짜 좋게 다 좋네요. 엄청 좋습니다. 네. 멋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네. 같은 반주에다 붙여서 들어보겠습니다. 예스. 아이 어, 멋있다. 기타를 이렇게 만들어야지. 아이 좋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네, 이렇게 레몬버스트 라이트 에이지드 같이 보셨고요. 선생님부터 한 주 평 드릴게요.
요즘 머피랩은 다 산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 산미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과도한 기름기를 잡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나 봐요. 산미가 있어요. 확실히 그렇죠. 이제 그 레몬을 또 레몬 오일로도 많이 쓰잖아요. 맞아요. 네. 상큼함과 기름기가 공존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레몬 오일 드리도록 레몬 하겠습니다. 오일. 아, 썩은 레몬 오일. 썩은 레몬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다르네요. 네. 네, 스쿼드 발표 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7, 총점 79. 평균 79. 네, 보통 받는 점수 받았고요. 저희는 그러니까 그 왕차와 오탱 중에는 둘 다 왕차 쪽에, 네, 손을 들었네요. 네. 이제 신기한 게 뭐 이런 피니쉬 말고는 다 똑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 조금 다른 포인트의 사운드가 잡히는 게 이게 진짜 팩 이상의 무언가가 있기는 있다. 아,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사운드였습니다. 사람 손으로 만드는 게 다 그런가 봐요. 그 손맛도 좀 나오고, 네, 뭐 어떻게 실수도 좀 있어요. 약간의 그 변수들이 쌓여서 결과물에 미세한 차이들을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이 아무리 뭐 CNC로 가공을 하고 뭐 하고 한다 그래도 애초에 그 재질 자체가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 나무에 같은 나무라도 어느 부위를 어떻게 잘라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완벽하게 같은 물질일 수가 없거든요. 없죠. 이게 완벽하게 같은 원자와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뭐 금속 재질로 똑같이 만든다면 얘기가 다를 수 있지만 변수가 없겠지만 이 나무라는 그 재질의 특성상 같은 나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같은 그루의 나무라도 차이가 있는데 그렇죠. 같은 수종의 다른 나무면 더더욱이나 그런 차이들이 미세하게 쌓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 제자분 중에 그 CPU 만드시는 CPU 설계하시는 분이 있는데 실리콘도 그렇대요. 그게 진짜요? 어느 건 빠르고 어느 건 느리대요. 실리콘이? 실리콘이 하물며 그런데 목재가 뭐 얼마나 똑같을 수가 있겠어. 그러니까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그 컴퓨터도 뽑기운이 있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실리콘도 빠르고 느린 게 있어요? 네. 이건 좀 충격이네요. 빠르면 높은 생산 라인으로 보내고 늦으면 낮은 생산 라인으로 보내는. 이야, 이건 금시초문이네요. 실리콘도 그럴진데 목재는 하물며 어떻겠느냐 뭐 이런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스펙이지만 또 이렇게 약간의 미세한 느낌 차이가 있는 두 대의 기타 연습을 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58로 갑니다. 역시 58도 워낙 많이 있기 때문에 네, 58은 갑자기 가격이 확 저렴해진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722만원인데 제가 이거 뭐 다음 시간에 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 할 말이 많네요. 네. 네, 다음 시간에 58로 돌아오겠습니다. Everyday Gear Times.